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가족 누구에게도 나만의 방은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물이라도 마시려고 고개를 돌리면 언제나 온 가족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단에 찌든 어머니. 아픈 몸을 이끌고도 개선장군처럼 꼿꼿한 아버지. 그리고 눈치가 있을 리 없는 어린 조카. 옥닥복닥 둘러싼 그 방이 답답하게 느껴진 것은 단지 좁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암울하고 무거운 집안 분위기를 덜어내고 나만의 방을 발견한 건 개발이 한창이던 서울 변두리 허름한 극장에서였습니다. 다들 선뜻 앉으려 들지 않는 기둥 옆자리. 스크린이 사선으로 보이는 그곳은 벽이 없어도 명패가 붙어있지 않아도 틀림없는 나만의 방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화를 보며 길을 찾고 꿈을 키우던 곳. 그러나 가장 힘든 시기에 위로와 안식을 주던 그곳은 뜻밖에도 쉽게 잊혀졌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내 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입사 10년이 채 안 돼 예정이 없이 내 집을 장만하게 됐습니다. 늦둥이 막내 아들이 장만한 집. 안방을 차지하게 된 어머니는 하루하루가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얼마나 뿌듯했던지. 그러나 어머니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이내 집안의 모든 공간이 나만의 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재로, 침실로 넓은 집을 휘휘 젓고 다녀도 거치적거릴 사람 하나 없는 지금. 불행히도 나는 그 옛날 변두리 삼류극장이나 대학 시절 처음으로 차지한 내 방이 주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견고한 벽을 치고 값비싼 가구를 들인 여러 이름의 내 방들은 단지 휴식의 공간일 뿐. 오늘의 나를 만든 나만의 방은 열병처럼 뜨거운 꿈을 꾸던 변두리 퀴퀴한 삼류극장의 기둥 옆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